분쇄를 해요. 오. 분쇄를 해서 여기 천일염하고 같이 볶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매실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저염소금 쓰셔야 되는 분들 요걸로 쓰시면 아주 좋은데 조기에 약간 짠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아. 삼투압 때문에 물기가 다 빠지니까 요 매실소금을 조금 이렇게 끼얹었어요. 끼얹어서 식품건조기에 말려도 되고요. 요새처럼 날씨 좋을 때는 촘촘한 모기장, 네. 모기장 그런 걸로 치러. 제가 좀 덮어서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말렸어요. 요거를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냄비에다 이렇게 놔요. 이게 보리굴비의 맛이 난다고요? 네. 이게 만약에 보리굴비의 맛이 난다면 이건 네. 진짜 예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비싸서 못 먹는 거거든요. 좀 끼얹어요. 아, 예술이죠, 보리굴비.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을 좀 끼얹어서 이게 예, 예. 지금 매실 소금만 끼얹어서 우리가 식품 건조기에 네네. 이렇게 말렸다가 다시 이렇게 꾸덕하게 난 것을 매실 간장에 이렇게 살짝 졸였어요. 요 옆에 보면 미리 좀 이렇게 졸여놨어요. 이렇게요? 네. 한번 잡숴보실래요? 아니, 제가 지금 이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인 건 아니면서도 조금만 예, 맛만 네, 보겠습니다. 맛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리굴비 맛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아우,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때 비슷해요? 비슷해요? 너무 웃기다. 아니, 딱 그 맛이 나요. 부드러운 보리굴비. 네. 더 좋죠. 우리 더 좋아요. 보리굴비 굉장히 딱딱해서 맞아요. 먹고 나면 막 이에 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요거에다가 제가 네. 뭘 드릴 거냐면 여기 지금 기장조 조밥을 해왔어요. 네네.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조밥 찬물 말아 먹으면 맛있는데 요거를 무슨 물을 말아 먹냐면 네. 바로 이 녹차물을 말아 먹어요. 아, 예술이죠. 아. 예술이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예술이죠. 자, 보리굴비에 그 밥 물에 마른 거하고 같이 드셔요. 진짜 시원하게 이 여름에